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0번째입니다. 40번째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요나의 표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상 12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뤄야 종합적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뤄야 될 주제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내 백성을 구하러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러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친히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표적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에이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이해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로도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실상 등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그 세상의 시대를 대변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 세대라는 말은 이렇게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그것도 당장 뭐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또 뭐 기적을 일으키셨다든지 이런 표적을 당연히 드러내셔야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요나서를 강해도 듣고 또 읽기도 했지만 요나가 언제 표적 행한 적이 있나요?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어서 내가 미쳤다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다른 쪽으로 도망가다가 그만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져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고 요나가 당한 표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요.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고 요나가 겪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나서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느 배 속에서 여기 물고기 배 속에 갇힌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스올, 죽은 자들이,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어떤 곳을 방향을 얘기합니다. 스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우리 또 요나서 1장을 한번 좀 볼까요? 요나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며칠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건져 올려야 돼요. 첫째는 수월, 수월. 근데 거기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이것은 요나가 구약의 시대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지만 이것은 어떤 특징적 기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순종한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친히 땅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3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요나가 겪었던 것처럼 땅에서 그리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맞아지기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했는가 하면 스올이라는 개념, 죽은 자들이. 그런데 이 스올은 사실 누가 걸어 들어갔어야 할 길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진노와 멸망 가운데 걸어 들어가야 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대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부활절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무슨 심정, 무슨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걸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 내가 부활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대들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인류는 뭐가 없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 요나의 표적은 뭐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야 될 깊은 묵상과 진리는 성경에서 신약에는 세 번에 걸쳐 요나의 표적이 설명이 되고 등장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꺼내든 요나의 표적의 카드는 결국 희망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성경을 다음에 보십시다.
근데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요나도 아니고 니느웨의 성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비교급 하나가 등장을 하죠.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그 물리적 개념이 아니죠. 요나가 하나의 표시판이었다면 그 표시판의 지향점인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 어려운 것이 유대식 표현인데 우리식 개념으로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기겠죠. 여러분, 독일어로 완전하다 할 때는 그것은 퍼펙트라는 개념보다는 1대1이라는 개념이에요. 독일어의 개념은 1대1을 완전하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갖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언어가 담고 있는 이해와 개념이 틀려요. 여기서 더 크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실체고 요나는 하나의 샘플링, 표지판 정도의 이해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더 크다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담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41절을 보세요. 이제 심판 때가 오면 종말의 때를 얘기하겠죠.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대를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들어가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는 어쨌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을 돌려면 3일을 걸려요. 근데 며칠만 휙 돌았죠? 하루만 딱 휙 돌아다니고는 하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그냥 협박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요나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떤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도 3일 돌아다녀야 될 성을 그냥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는 것은 대충 했다고 말이에요. 대충 저주를 선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런데 니느웨의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구까지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능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올 만하죠. 아니, 택함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도 그 전도 같지도 않은 전도를, 대충한 전도를 듣고도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나라의 왕까지 그 소식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혈통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철석 같은 헛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요나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실제로 등장하여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명의 구약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자, 여러분, 여기 남방 여왕은 구약의 우리 역대하를 좀 보십시다. 9장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이 지혜가 충만하여 그 지혜가 온 열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남쪽에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은금 패물을 가득 바리바리 수레에 실어서 이 지혜를 들으러 저 먼 나라에서 세상에 여왕이 커다란 행렬을 이루어 찾아왔단 말이에요. 누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런데 솔로몬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솔로몬 속에는 또 어떤 기호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 닫고 귀 닫고 안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심판의 때에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안 듣고 배척했다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몽땅 죽었다.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 외에는 인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에겐 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이 요나의 표적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이야기는 전부 일관되게 요나의 표적이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쉴 곳을 구한다. 이게 귀신이 물을 무서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누굴까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꼭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나간 귀신이 나가봐야 어디 쉴 곳이 없어요. 광야로 가봐도 쉴 곳이 없고 물 없는 데가 어딘가 찾아봐도 쉴 곳이 없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아, 그냥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머물러 살던 한 인격과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불신의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유 내가 나가봐야 어디 갈 데가 없구나 다시 그 집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수리되어 있고 자기가 살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또 빈 집이에요 그러니 다시 들어가 살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런데 이 귀신도 전도를 하나 봐요 아, 여기는 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이게 과분하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건데 비유를 아주 영적으로 잘하셨어요 먼저 본 형편보다 그 한 귀신이 들어가 살던 집의 형편보다 더 센 일곱 명의 동료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사니 이 사람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진 거죠. 더 나빠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결국 자기 땅에 땅 주인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기 땅에 주인이 왔으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 이야기 끝의 결론인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것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은 어떠할 것이라는 경고입니까? 더 희망이 없어질 것이다. 원래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접지 않으면 더 그 형편이 절망스러워질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말적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 46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장면을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집에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여 앉았어요. 꽉 들어차서. 이때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 있을 때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늘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을. 그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모친과 함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그것은 어머님이 동생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혈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혈연, 혈통 기준으로 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내 가족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또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이 갖는 성격을 결국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람들은 멸망의 도라고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도 열린 기회를 저버리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세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양하게 교양 있게 사치스럽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47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떻게 서 있었다? 밖에 서 있었다. 밖에 서 있으면 혈육적인 어머니고 혈육적인 동생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계속 또 강조하죠.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거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장차 어떤 기초가 되죠? 이 땅에 세워지는 기초가 돼요. 12명의 제자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건물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때에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여러분들이 경고히 붙들림을 입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예수 외에는 인류는 길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흔드는 물리적 공격 앞에서도 예수만이 시대의 길이고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이며 결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